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랜저, 더뉴 그랜저죠. 더뉴 그랜저 PPF50인데 현재 지금 본네트 작업은 작업이 다 돼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커팅을 다 해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커팅을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물기가 마르면 말아 넣을 건데, 이거 외에도 생활부 5종 패키지, 5종 패키지를 시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는데, 현재 이쪽 보시면 썬팅을 하고 있어요. 레이노 크로마 반사 필름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저는 PPF 생활부 패키지를 할 건데, 원래 PPF 시공 같은 경우는 사실 컴퓨터 재단보다 손재단으로 하는 게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뉴 그랜저 차주님이 차에 칼을 대는 걸 싫어해서 저희도 컴퓨터 재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은 컴퓨터 재단으로 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컴퓨터 재단하고 칼 재단하고 시공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재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컴퓨터 재단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공 방법은 카메라맨님, 저희 이제 디프코리아 천안지경점이에요. 천안지경점 이사, 디프코리아 이사예요. 그러니까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국 지점이, 여기서 잠깐 깨알 광고를 하나 해드리면, 광고는 아니고 전국 지점은 보통 각 사장님이 계시고, 지금 평택 안성 본점이죠. 제가 본사 대표인데, 본점하고 그리고 천안점은 지경, 그러니까 천안점하고 평택 본사가 같은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점에서 시공을 하셔도 되고, 뭐 중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평택 안성 본사에서 시공을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공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PPF 시공을 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그 윤활제, 저희가 사용하는 뭐 겔을 대신에 사용하는 윤활제인데, 윤활제를 이제 청소는 다 해놨어요.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번 빌려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이 틈새에 있는 물이, 그 먼지나 이물질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필름을 뗄 때, 제가 그 스케줄을 계속 누르고 있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필름을 뗄 때 항상 떼면서 정전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을 하면 이 안으로 먼지가 바로 침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에다가 항상 컴퓨터 재단의 단점이에요. 이게 단점. 사실 칼재단이나 손재단을 하실 때는 필름을 넓게 잘라서 붙여놓고 당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손에 물이 묻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컴퓨터 재단은 필름을 직접 이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떼야 되기 때문에 손에다 항상 이렇게,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손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필름을 떼서, 이게 손에 물을 묻히지 않으면 지문 자국이 나기 때문에 항상 손에 물을 묻히고 떼고, 필름에 물을 적당히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맞춥니다, 모양을. 근데 지금 이게 요령이,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끝선이 이렇게 맞으면, 한번 이쪽 한번 와주세요. 오질납니다, 이게 컴퓨터 재단은. 오질나죠? 오질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늘려야 돼요. 근데 이제 고정을 시키고 늘릴 건지, 아니면 땡기면서 스퀴즈를 할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랜저, 이거, 더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간단한 작업들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끝선을 여기다 맞춥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딱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고 나서 잡아줘요. 이걸 잡아줘요. 왜냐면 손으로 누르고, 반대쪽 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안 맞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은 열기 때문에, 손에 열기 때문에 본드가 약간 눅눅해지면서 이미 고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쪽은
이쪽 또한 손에 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자, 보시게 되면은 움직여요. 이렇게. 잘 한번 보여주세요. 움직이죠? 움직인 상태에서 아래 라인을 대부분 보면은 아래 라인을 많이 맞추게 되거든요. 아래 라인을 이렇게 아래 라인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 라인을 딱 맞춰서 이때부터 물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을 다 뺐죠. 아, 네. 이쪽을 정확하게 잘 빼줬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을 윤활기를 항상 뿌려준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거 많이 늘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이 작업은. 자, 이게 컴퓨터 재단 필름의 작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작업을 할 때 고정을 시킨다고 알코올을 내고 알코올로 대놓고 스케줄을 밀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만큼만 고정을 시키고 당겨서 맞추면 이 고정된 부분이 늘어나면서 본드 자국, 한마디로 보면 지렁이 자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잡아놓고 살짝 손바닥으로 늘려서 전체적으로 늘려둔 상태에서 살짝 대고 있으면 손에 열기 때문에 그 필름 안쪽에 본드가 살짝 눅눅해지면서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뿌리는 윤활제인데 윤활제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미끌거리게 작업을 하면 농축을 그 뭐 7:3, 6:4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생활고 패키지 같은 경우는 많이 늘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속에다 뿌려주는 윤활제를 너무 미끌거리게 하면은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돼서 고정을 계속 하려고 애를 써요. 여기 고정시키고 여기 땡기면 떨어지고, 여기 고정시키고 여기 땡기면 떨어지고. 그래서 최상의, 그러니까 본인 작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자기만의 최상의 이 농도를 맞춰야 돼요. 저희는 항상 디프코리아는 전국 전 지점이 농도를 정확하게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컴퓨터 재단 농도에 맞춰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칼재단 같은 경우는 손재단이라고 하죠. 손재단 같은 경우는 고정을 시키고 당겨 가지고 이걸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윤활제를 약간 더 씁니다.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 표면이 뻑뻑하면은 본드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윤활제를 더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붙이는 거, 안에다 쏴주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늘릴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로 그 스케줄을 밀을 때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보시게 되면은 많이 미끌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미끌거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다가 이렇게 멈추지 않을 정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농축이 많이 된 거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지금 그 주수석이죠. 주수석 헤드라이트는 다 붙였기 때문에 운전석 헤드라이트는 설명 없이 바로 다이렉트랑 붙여볼게요. 안 뽑았지?
빅코리아 같은 경우는 본네트 PPF 작업을 했을 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쪼가리가 남습니다. 이쪽 쪼가리가 쪼가리로 와보시면은 그 앞에 센서 센서는 서비스로 해드리는데 센서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이 닦아서 자 보통 보면은 겉에서 지금 겉에서 이렇게 커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재단 같은 경우는 이 모양보다 한 1mm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 안쪽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공 퀄리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 끝에 소개까지 다 말아 넣어드렸어요. 겉에서 만졌을 때는 전혀 태가 안 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차를 하든 뭐 왁스를 바르든 뭐 비를 맞든 끝에 부분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먼지도 들어갈 일도 없고 그리고 필름 시공에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퀄리티 작업인데 이거는 컴퓨터 재단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칼 재단으로 필름을 남은 쪼가리를 가지고 서비스로 그리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네트나 이제 프론트 패키지 작업을 하실 때는 저희가 차주님께서 말씀을 안 해도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이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현재 뭐 헤드라이트 빼면 PPF 작업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생활고 패키지 중에서. 근데 현재 지금 그 트렁크 상단 리드, 범퍼 상단 리드하고 주유구, 그 다음에 도어 컵, 도어 엣지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 공정은 뒷범퍼 상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렁크 뒷범퍼 상단 리드 작업인데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컴퓨터 재단 같은 경우는 뭐 준비할 작업이 따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컴퓨터 재단을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프린터를 해서 해놓으면 사실 뭐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붙일 때 유령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렵고 그리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쉽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지금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홈이 컴퓨터 재단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센터 홈이 있다 보니까 홈 센터만 맞춰주면 돼요. 홈 센터만 자, 홈이 보이시죠? 이렇게 홈이 있다 보니까 홈이 여기 가운데 고리랑 가운데랑 맞으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홈만 딱 맞춰주신 다음에 하고 안쪽에다가 다시 한번 뿌려주고 그다음에 물 한번 뿌려주고 이렇게 하셨으면은 처음 센터를 잡고 처음 센터를 물을 빼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처음 센터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고정이 됐죠. 고정 안 했구나. 여기 하고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가 고정을 시켜준 뒤에 이쪽 라인만 맞춰서 그냥 물만 빼주면 돼요. 물만. 네, 컴퓨터 재단 필름의 장점인데 현재 나노 퓨전 필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필름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시공을 했을 때 자 보시게 되면은 도장의 자동 그 필과 필름의 필이 거의 흡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하고 이 커팅 끝에 라인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름 시공 후에 퀄리티가 좋고 그 다음에 황변이 거의 안 오는 필름으로 유명하죠. 한쪽을
작업을 해주는데, 항상 이제 초보 작업하시는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코너진 부분에 물이 많이 찹니다.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은, 항상 물을 상단을 뺐으면 아래로 빼기 전에 위에 빼고 코너 빼주고 아래 빼주고 이런 식으로 위에 빼주고 코너 빼주고 아래 빼주고 이런 식으로 빼야 돼요. 그래야 부시게 되면은 코너가 깨끗하게 물이 빠지게 돼 있죠. 여기도 코너 빼주고 아래 빼주고 밑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코너에 물이 차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도 똑같은 작업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상단을 잡아주고. 상단을 잡아주고 코너 빼주고 밑으로 코너 빼주고 다시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PPF 시공은 원리만 잘 알면 이제 물이 차는 부분, 물이 항상 차는 부분이 있어요. 물을 못 빼는 부분, 그런 부분은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코너 빼주고 다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빼줘야 됩니다. 코너 빼주고 밑으로 땅따먹기식으로 이렇게 빼줘야 딱 보시면 보세요 깨끗하게 나옵니다. 주름 하나 없고 분도 늘어난 자국 하나 없고 물 하나 찬 거 없이. 그러니까 이게 PPF 시공이라고 해서 그냥 다 전문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노하우나 팁을 모르면 붙이는 거에 만족을 하시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주름 하나 없고 시공에 흔적이 안 남는 이런 고퀄리티 작업을 만족하시는 업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딥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PPF 시공을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컴퓨터 재단을 주든 칼 재단을 주든 어떤 작업이 와도 어떻게든지 먼지 하나 없고 본드 자국 없이 무조건 고퀄리티로 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입맛에 맞춰서 작업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노투명 필름은 이제 황변, 무황변 필름으로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무황변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고 그리고 융합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름, 보통 필름을 보면 이제 보통 두 장, 이제 나노투명 같은 경우는 두 장의 필름으로 두 장의 필름을 융합시켜서 이 탑코트 층이 따로 뭐 추가적으로 뭐 세 번째, 네 번째 필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번째 장에 두 장 그 필름 안에 탑코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호력, 발수력 그리고 황변이 없는 건데 이제 황변이 오는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본드층이면 바닥 본드가 있어야 되고 필름, 그 다음에 본드, 필름, 본드, 필름 또 본드, 필름 네 장, 다섯 장으로 만드는 필름들은 이 본드가 많이 들어가기, 중간중간에 본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외선을 받거나 열을 먹거나 햇빛을 많이 받고 그러면 황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노퓨전 필름은 미국 CCL 디자인 그 회사의 필름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평생 무황변 필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 보니까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뜨겁고 그 다음에 봄, 가을은 버그가 많죠. 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날파리라고 하는데 버그가 맞았을 때 필름 안으로 자국이 스며드는 필름은 사실 PPF 필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국이 생기고 오염이 묻고 그게 고착돼서 필름이 변색된다? 그러면 PPF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PPF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스톤칩 방어 첫 번째, 그 다음에 오염 방지, 스크래치 방지, 그 다음에 원 도장 보호 이런 이유로 많이 하는데 원 도장 보호는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원 도장 보호는 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떼면은 스크래치는 없으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장단점이 서로 많은데 보통 단점들이 많은 필름들은 초기 발수만 있다든지 아니면은 표면이 유리 이렇게 유리처럼 오렌지필이 없고 너무 매끈하다든지 아니면 작업성이 너무 편하다든지 이런 서로 장점을 하나씩 갖고는 있지만 나노퓨전 같은 경우는 작업성도 좋고 그 다음에 그 필름의 오렌지필과 자동차 도장의 필이 거의 흡사하다 보니까 이질감이 없어요. 원 도장 같아요. 그리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필름을 제거했을 때 본다는 자국이 남지도 않고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앞범퍼 본네트 헤드라이트 작업을 했을 때 프론트 쪽 작업을 했을 때 버그가 날라와서 붙고 막 내장이 터져서 막 녹색 국물, 노란색 국물이 막 다 터져서 있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여섯 달, 1년이 지나도 자국이 필름 안에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노퓨전 필름을 최고로 쳐주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인데 보통 업체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필름을 이 필름 저 필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몇 개월만 지나면 AS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단점이고요. 소비자들은 보통 지금 밖에 보시면 밖에 한번 보여주세요. 밖에 보시면 흰색 차량 같은 경우는 PPF를 했을 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은 변색이 옵니다. 근데 검정색이나 쥐색,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필름들 같은 경우는 변색이 와도 사실 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흰색 차량들을 기피하고 피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리고 작업을 못하시는 작업을 못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 검정차 작업을 했을 때 본드 자국, 본드 늘어난 자국, 그다음에 지렁이 같이 이렇게 보이는 자국들 이런 자국들이 많은 업체들은 사실 검정차 작업이 좀 어려워요. 흰색차 작업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황변이 오는 필름을 가지고 흰색차를 작업했을 때는 황변이 오고 검정색차를 작업을 했을 때는 본드 자국이나 이런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퀄리티와 고퀄리티를 따지는 거는 뭐 컴퓨터 재단이 더 좋다 아니면 뭐 칼재단이 더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필름의 내구성이 좋은 필름으로 시공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작업이 가장 좋은 필름과 좋은 작업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지금 주유구하고 뭐 도어컵 도어엣지 요거는 뭐 보통 차주님들도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일반 업체들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작업은 헤드라이트와 범퍼 상단 리드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